그때부터 의사. 찍지마요. 그냥 찍기만 찍어갖고 가요 그냥. 사람 찍지 말고. 찍지마. 찍는 데 어쩌고 찍지 말자. 찍으면 이거 채로 단체가 잘 되고. 아, 단합이 잘 되고. 단체가 천천히 잘 되고. 하나 하자카면은 새마을 운동부터 시작해서 이불학에는 100점 면에서 우선적으로 첫째였습니까? 우선적으로. 여기 공부 잘하는 사람도 많아요. 그렇죠. 이불학에 서울대 나온 사람, 대학원 나온 사람, 그 우리보다도 연세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는 네. 확실히 이불학은 옛날부터 수준이 좀 높고. 아, 과거부터 완전. 지금 70, 80 넘은 사람이, 80 넘은 사람이 대학생이 열세인가 열네인가 그랬어요. 아, 대학을 졸업하신 분? 그렇지, 80 넘은 사람이. 한 번도 못 끼친 분들이 대부분 있던 시절에 세네 명이 계신다고요? 수준이 굉장히 높지. 지금 있는 단계가 아들 교육 때문에 공장이 생긴 설로 객지로 나갔을 거지. 이불학이 작아만한 한 40호 정도 됐었거든. 옛날에도 그러면 한 40호 정도? 지금은 300평만 40호 정도 되는데 거슴이 고령사리 하는 사람이 15명이 있었어요. 그게 부촌이었어요. 백대에서는 최고 잘 살았어요. 똑똑한 사람. 유명하고 나서 이제 공장이 생겨서 이제 아들 교육 때문에 이제 백대로 가는 거지. 여기 아버님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아, 나 다 물어봤는데. 저 단남 강사. 아, 단남. 단남이 여기. 이 사장님은 증조 할아버지가 천석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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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감자도 오셨네. 나무 잘다 오셨네. 그리고 아침마다 이제 어르신들 모신 것도 병원 다녀오시고. 제일 거기라 그냥. 노인 네. 사이다. 그래가 어디 어디서 왔는지 이런 거 얘기 좀 쭉 해. 아영. 그러니까 전라북도 아영. 전라북도 지금 남원시 아영. 이제 인을 저희 일이 많이 들어 동 인을장도 있었는데 인을 쓰고 뭐 백점 된고 뭐 한나 어를 쓰고 그래 백점 된고 그럼 백점 된고 컸었어 우리가 근데 인구가 없다 보니까 장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혁명 나고 나서 이제 인구가 자꾸 그렇게 없어지는 혁명이요 혁명 원룡 혁명 하나 박정희 대통령 군사 혁명이라고 나서 아 그때 이후로 줄었어요? 아니 그때부터 이제 도시에 이제 자꾸 저게 홍어바가 되다 보니까 인구가 자꾸 이제 도시로 나가지 그렇게 여기 이제 자꾸 이제 사람이 작아지니까 자기 안 되는 거야. 그 문화재장이 주로 어떤 게 아까 뭐 대지전도 있다 했었고 거기가 뭐 그때만 해도 손전 말고는 싹 다 있었어요. 곡물점이 있어. 곡식이지. 자파점도 있고, 어망가 다 있는 데랑. 그거 다 있어요, 그 장사. 신발이니, 뭐. 함장군에서 마천장하고, 뼈전하고, 아니하고, 수동하고. 수동하고, 그리 없었어요. 서상하고. 이 물라들이장 말고 백전장이 또 있었어요. 네, 물라들이장이 백전장이. 물라들이장이. 지금은 안 하는데. 우리 저 낚시에서 잡으면 여기서 이제 그거 해보면 아 낚시 낚시하고 여기 어르신들 저기 우리야 생일 쪽이래 적어놨는데 생일도 잔치도 해주고 이럽니까 매달 아 생일 아 매달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저거 좀 적어놓은 것도 계획이 그냥 넘기지 말고 한 생일에 모아갖고 케이크 하나라도 하자 지금 그런 취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. 한 달에 모아가지고 네네. 매달 한 번씩. 네 그렇게 아 그러니까 생일 있는 달만 없는 달은 안 그렇죠. 네네네. 아, 그렇게 이제 그것도 지금 이사님이 그렇게 하는 건 어떠냐고 의견을 내서 한다 할 수 없나? 하는 걸로. 하는 걸로. 지금 거울에 생일 선물로 해달라는 거 하겠지. 그럼 다시 빼면 돼. 여기도 특이하지. 이장님 오늘 딱
차례로 기사가 이장님이야. 아, 나쁜 이장이네. 사진 옆에 갔다 그지야. 야, 우리 이장님 백전 면에서는 알아주는데 말 한마디 하면 막 백전 직원이고 농협이고. 아이고. 부역에 갖고 이 돌담도 도로를 확장해 놓은 거거든. 1m를 확장을 했어. 부역에서. 예전에는 성용차 한 대 지나가면 박사 업무를 가자. 박사 업무. 사진진에 돌담을 갖다가 예. 도로를 확장해야 어르신들이 부역해가지고 옛날 우리 어릴 때는 그냥 충충 이렇게 싸울리기만 그렇지. 했는데 그러니까 막 옛날에 담 넘고 하면 무너지고 네. 그랬잖아요. 아, 아 여기가 네네. 네. 다음에 우물 높이 저기 한 1m 50cm 되는데 자 이 물은 지금까지 마른 적이 없어요. 이 물 자체는 아 진짜 가뭄에도 네네. 이거 한 번도 안 말랐네 그때. 이용으로 받으셔야 합니다. 그리고 지금 이제 보강을 해서 그런데 이건 제우 사람 들어가고 좋게 컸었어 우물이 좋게 컸는데 이제 남이 늦게 오면 물을 몸포잖아. 몸포를 거꾸로 내달려가지고 이장님도 막 거꾸로 내달리고 이랬다. 물량이 굉장히 많았었어. 이거 그 이장님 그 수질 검사를 받아봤어요 혹시? 수질 검사해도 물은 근데 사람 인체에 묻는 데는 아무 데가 없어. 이 물이 여름에는 찼고 겨울에는 따뜻해 김이나 이게 물 온도가 똑같다는 얘기. 물 자체가 한겨울에도 얼음이 안 들어요. 물 한 바가지 물 한 바가지 떠서 이렇게 흘려고 이쪽으로 아니 손도 이렇게 하고 그래 이 물 묻고 서울대도 나오고 부산대 대학 원까지 나오고. 야 아파 그래도 좋고 훨씬 좋다. 자, 하나, 둘. 사랑해요. 아, 잘하시네.